자, 시작하죠. 197쪽. 197.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자,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그 재산이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도시지역분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나와 있죠? 지자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뭐가 있다면 토지건축물주택이 있다면 결국 뭐랑 똑같아? 재산세 과세물건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세율이 달라요. 게다가 재산세가 100만원 나왔어. 도시지역분이 20만원 나왔어. 그러니까 합쳐서 재산세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다? 120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다?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이유는 뭐다?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밑에 2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나와 있죠? 항상 도시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다음 1의 세액과 2의 세액을 합산하여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박스 1번은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가죠?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곱한다고요? 해당되는 재산에 따라. 그래서 1번은 재산세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의 숫자 배열이 114. 이게 도시지역분 세율입니다. 114.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뭐다? 1번 따로 재산세, 2번 따로 뭐다? 도시지역분 합쳐서 뭐가 된다? 재산세액이 된다. 그 뜻이에요. 다 필요 없다.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자, 넘어가죠. 자, 마지막 파트네요. 부가징수. 자, 재산세 부가징수가 납세 절차죠. 항상 과세 기준일은 몇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로 한다. 납기.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죠. 납기가 뭐의 약자다? 납부기간. 처음과 끝. 납부기간의 약자다. 그래서 토지는 정기분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약 보름이에요. 건축물은 7월 16일. 1번, 2번 뒤바뀌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주택. 딱 별 붙이라고요.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하죠? 그러나 상가는 토지 따로 땅 따로 과세합니다. 구분해서. 그래서 주택은 합쳐서 과세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 2분의 1은 9월 16일. 그리고 다만 별 표시하고 주택분 재산세액이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빠르게 7월. 포인트가 뭐다? 20만 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 초과는 초과면은 2분의 1, 2분의 1 쓰고요. 20만 원 이하 한꺼번에 주택에만 쓴다. 그 선박도 7월이고 항공기도 7월이다. 자, 정기분은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기 내에 납부하면 끝나. 그러나 모든 세금은 수시로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 어떨 때? 누락, 위법, 차고 등이 있으면 고지서를 따로 보내야죠. 즉 모든 세금은 누락, 차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답이에요.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림 딱 나왔잖아요. 그림 주택분은 가운데 6월 1일 기준이죠.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주택분은 2분의 1, 2분의 1. 단 화살표 아래
산출세액이 얼마이야? 20만 원 이하는 일시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됐죠?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토지분. 그 다음 건물분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토지는 9월 16일. 건물은 7월 16일. 단주택은 20만 원이 넘어가면 2분의 1, 2분의 1. 화살표 제일 아래 얼마이야? 20만 원이야. 한꺼번에 일시 7월. 그래도 2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주택에만. 자, 그 다음 오른쪽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물세예요. 물건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토지도 소재지. 건축물도 소재지. 주택도 소재지.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자, 징수 방법. 때가 되면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납부를 법령으로 뭐라 그런다? 보통 징수. 그럼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아주 중요한 거야, 5일. 5일은 언제부터? 납기 개시. 납부기한 하면 안 돼요. 납부기한 하면 뭐다? 약 보름인데 열흘을 까먹잖아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그래야 납부기한에 세금 내죠. 5일, 5, 고지서 날라왔네. 납부기한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번 고지서는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날라오겠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고 납세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자, 그다음 3번 별딱 붙이고 고지서를 발급할 때 토지는 무조건 한 장입니다. 토지는 원래 석장이죠? 분리별도 종합. 납세자가 불편하다. 불편하니까 토지는 무조건 한 장. 토지는 각각 한장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장.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물건마다 각각 한 장.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토지는 한 장. 원래는 석장인데 한 장의 고지서에 적어서 날라온다고요. 자, 그 다음 04번.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얼마 미만? 2천 원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로 바뀝니다. 2,000원 미만. 그럼 2,000원 미만 따질 때는 뭐만 갖고 따진다? 재산세만을 갖고 따져요.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는 재산세도 날라오죠. 도시지역분도 날라오죠. 지방교육세도 날라오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날라온다. 재산세만을 갖고 20만 원을 따진다. 제일 밑에가 그 얘기라고요. 재산세만을 지칭한다. 자, 넘어가죠. 자, 납세무자 신고 의무. 자,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불이익은 없어요. 그렇다.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이게 15일로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 15일. 자,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된다. 박스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말할 때는 1번 유지로. 자, 1번.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죠?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어. 근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러면 정부는 매수자를 모르죠? 매수자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갈까요?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그래도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하라. 신고하라. 누구를? 매수자를.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절대로 이 지문은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6월 15일까지. 그래야 7월 달에 고지서 보내니까. 그래서 1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 등록이 되지 않았다. 잔금이 끝났는데 등기가 안 됐다. 그럼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거 신고하라 이거지. 6월 15일까지 신고를
아니하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밑에 나옵니다. 정부가 직권조사 등재를 합니다. 과세대장에 직권조사 등재할 수 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그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2번 이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사실을 사연에게 통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 의무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실질 소유자를 신고하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오른쪽 세부담의 상한이 나왔네요. 자,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잖아. 그럼 부동산은 매년 가치가 올라가죠. 공시가격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온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선이 있다. 세부담 상한선 꼭대기.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기준이에요. 포인트 밑줄 거 직전년도. 직전년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금액으로 한다.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에 항상 직전년도, 해당 연도가 있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이에요.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액은 뭐다?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해당 연도 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작년보다 뭐다? 100분의 150 넘어갔네. 그럼 넘어갔을 때는 뭐다? 100분의 150을 해당 연도에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세부담 상한이 뭐다? 100분의 뭐다? 150이라고요. 작년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그 다음 주택은 달라요.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자,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뭐다? 3억이야. 밑줄 그어 직전년도. 그래서 직전년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이 100분의 105를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100분의 105를 한다. 그러다 작년에 100 기준이잖아요. 주택 100. 그럼 해당 연도는 뭐다? 100분의 105. 이렇게 해당 연도 세액이 작년보다 100분의 105를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액은 100분의 105를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3억 이하. 그 다음 두 번째는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세 번째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의 해당 연도의 세부담 상한은 뭐다?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이렇게 공시가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다. 3억 이하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하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을 한도로 하고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단 토지 건축물은 가격이 필요 없다. 무조건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스 딱 나왔네요. 자, 주택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150이 없어요. 그러나 오른쪽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작년에 50만원 100% 재산세를 냈다고요. 50만원 냈어요. 근데 올해 계산하니까 150만원이 된 거야. 몇 배 뛰었다? 3배 뛰었잖아. 3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겠죠? 3배 뛰었다. 그럼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이잖아요.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3배 100분의 150이죠? 그럼 토지건축물은 작년 기준 50만 원 곱하기 100분의 뭐다? 150. 즉 무슨 뜻이다?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뭐다? 50%까지만 올려라. 그 뜻이에요. 그럼 얼마가 된다? 75만 원. 얼마 나왔어? 해당 연도 150. 그럼 이거보다 크죠? 크니까 적용한다. 이럴 때는 해당 연도는 75. 그럼 나머지 75는 없는 걸로 한다. 그 다음 주택. 3억 이하죠? 그럼 50만 원이라 가정한다.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뭔 뜻이다?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만 올려라. 그럼 5%면 얼마야? 25만 원. 그럼 얼마 나와? 52만 5천 원. 이렇게. 그 다음 6억. 3억 초과 6억 이하는 어떻게 계산한다? 100분의 110. 10%만 올려라. 5만 원. 55만 원. 그 다음 6억 초과는 50. 항상 작년 기준이에요. 곱하기 100분의 130. 30%만 올려라. 그럼 15만 원이죠? 얼마? 65만 원. 해당 연도 세액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세부담 상한은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109, 110, 130. 작년 대비 50%만 올려라. 작년 대비 5% 올려라. 작년 대비 10% 올려라. 작년 대비 30%. 구구단만 알면 되죠? 55는 25. 50은 0. 2. 51은 5. 52만 5천 원. 51은 5. 51은 5. 55만 원. 535. 51은 5. 65만 원. 요렇게.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8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재산세를 잘해요. 왜? 매년 고지서를 받아보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재산세 날라올 때는 재산세 딱 찍혀 있잖아요. 재산세가 딱 찍혀 있어요. 또는 뭐도 찍혀 있다? 도시지역분도 찍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부가세.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총론에서 배웠잖아.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몇 프로? 20% 지방교육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를 뭐라 그런다? 부가세. 납부세액의 몇 프로부터? 20%. 중요한 거는 어렵게 나왔을 때 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도시지역분은 제외한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에는 포함시켜요. 지방교육세 20%가 굉장히 세금이 많은 거죠.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도시지역분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그럼 부가징수. 그럼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납부한다? 본세 따라가죠? 재산세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부가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세 납세무자에게 재산세를 부가징수할 때 그에 대한 지방세도 함께 부가징수한다. 20%. 그래서 이럴 때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징수한다. 그 뜻이죠.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그때는 취득세 따라가니까 신고 납부고 본세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 변기세목. 그럼 재산세 변기세목은 뭐가 날라온다?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원래 이거는 따로따로 납부하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인데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므로 나란히 적어 변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래 따로 보내는 건데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변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고요. 따로 보내도 돼.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납과 분할납부네요. 자, 물납. 물납으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죠. 요건. 밑줄 그어요. 천초과. 천초과예요. 요건은 천초과. 물천지. 500초과. 2000초과 하면 안 돼. 천초과.
그 다음 물납 대상은 부동산인데 어디에 있는 거?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우리 동네 거는 우리 동네 것만 부과합니다. 알아들었나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 울릉도 거 안 받아줘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하면 물납할 수 있죠? 그리고 2번.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자, 신청은 납부 기한 며칠 전까지 한다. 10일 전까지. 허가는 5일.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물납을 하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한다. 6월 10일까지. 그리고 2번 허가 여부는 빠르게 해줍니다. 5일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3번.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이다. 물납을 신청했는데 물납이 안 떨어지죠. 왜? 부적당하니까. 그래서 1번. 시장군수는 물납 신청을 받는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면 불허가 통지를 받잖아. 그럼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관리 처분이 적당한 부동산으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역시 신청 기간은 며칠이다. 10일. 그래서 10일 이내에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전으로만 가능하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허가한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 기한에 납부한 걸로 본다. 그렇잖아요. 변경했으면 뭐다? 납부 기한이 지날 수도 있죠. 부득이하니까. 납부 기한이 지나더라도 뭐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4번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 별 하나 딱 붙이고 물납 부동산의 평가. 항상 평가는 어느 시점에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납기 개시일 하면 안 돼요. 과세. 항상 현재는 6월 1일 현재입니다. 이상한 용어 들어가면 한다. 시가. 여기서 시가는 시세를 뜻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뜻합니다. 그다음 박스.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다?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개별주택가격, 시가표준액이죠. 건축물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그 다음 시가는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아, 손해 나죠? 20, 30%. 그냥 국세는 물납하는 자가 없어. 폐지. 그러나 지방세는 왜 물납이 남아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 공시가격을 얘기한다. 그래도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20, 30% 손해 난다. 그러니까 종부세나 양도세는 폐지하는 자가 없죠. 그다음 물납은 남아있는 거에 딱 하나만. 자, 그 정도만 알고. 자, 오른쪽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 요건. 자,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250초과. 물납은 물천지 천초과. 이거는 250초과의 요건이 500만 원 초과하면 틀려요. 250초과. 숫자가 달라요. 자, 그 다음 전부를 분납하는 게 아니라 일부, and 2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2개월. 그래서 250초가 and 일부, and 2개월. 그럼 옳은 지문. 그 다음 분할납부 한도. 자, 이거를 좀 수정 좀 해야 되겠네요. 1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500만 원으로 수정하라고요. 납부할 세액 1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 초과. 자, 잘 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50초과에서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들어갈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250 초과를 분납한다 이거예요. 근데 500만 원이 넘어갈 때, 500만 원이 넘어갈 때 일부가 뭐다?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하일 때는 250 초과, 초과일 때는 절반. 그래서 500만 원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500만 원. 그래서 1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세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리고 옆에도 고쳐야죠. 500만 원 초과가 아니라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이 아니라 250. 초과일 때는 50% 이하 맞죠? 자, 잘 들어요. 예를 들어서 1번.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분납할 수 있죠? 250 넘어가니까. 400은 어디에 들어가?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얼마를 분납해? 25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150이 답이죠. 그럼 250은 납기 내에 내고. 근데 600만 원이야. 600만 원은 500만 원 넘어가죠? 그럼 50% 이하니까 최대 300만 원을 분납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라. 빼면은 150.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라. 빼면 300. 이렇게. 그래서 그 박스 수정 좀 잘해 주세요. 앞으로 이제 이 쭉 해서 이제 시행령도 있기 때문에 진도가 딱 끝나면 수정표가 나간다고요.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기준이 500만 원, 1천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이 아니라 250을 초과하는 거예요.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자, 3번. 분할 납부 및 신청. 1번.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미출고 납부 기간까지. 그러나 물납은 10일 전까지 하는 거예요. 분할 납부는 현찰이니까 납부 기한까지.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달라요. 2번. 시장군수는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고지서와 분할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고지서로 포인트는 뭐다?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앞에 고지서는 찢어버리고 납기 내에 얼마, 납기 후에 얼마. 그래야 납세무자가 알겠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참 재산세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파트 하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자고요. 206쪽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해당 연도에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구분해야 돼요. 주택이네. 주택. 100만 원이죠? 그럼 기준점이 뭐야?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을 따질 때 기준점은 20만 원이야. 그럼 20만 원 넘어갈 때는 2분의 1, 2분의 1이죠.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찍는 순간 1번이네. 그럼 100만 원은 어떻게 날아가? 2분의 1은 50만 원. 7월 16일. 2분의 1, 50만 원은 9월 16일.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인 경우. 그러면 맞는 거야. 7월 16일 한꺼번에. 그래서 20만 원 기준이에요. 20만 원 이하. 100만 원은 20만 원 넘어갔죠? 틀렸고. 자, 2번. 자,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다섯 가지로 구분하되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오, 고지서 날라왔네. 자, 그다음 토지다. 자, 토지는 원래 석장이죠?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몇 장? 한 장. 한 장. 한 장에 각각 한 장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장. 그다음 4번.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 그리고 5번은 뭐다? 2천 원 미만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소액 징수죠? 요건이 미만 이하면 큰일 나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미만이 없다면 징수 한 달로 바뀌는 거예요. 미만. 자, 박스 문제 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1번. 과세 기준일은 언제나 몇월 며칠? 6월 1일.
자, 두 번째, 토지건축물 주택을 구분해야 돼. 토지네. 그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이죠. 7월은 건축물이에요. X. 그 다음 나왔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 500만 원 이하네. 이거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요거 기준점 250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때 이하야 이하. 그럼 뒤에 오는 지문은 250 초과 2개월 맞네. 만약에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50% 이하로 뒤에 지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재산세는 정부가 세액을 산정하여 무슨 징수? 보통 징수, 특별 징수, 말도 안 되죠? 보통 징수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3번밖에 없네요. 두 개. 3번 두 개잖아요. 뭐가 옳아? 6월 1일. 500만 원 이하는 250 초과 두 개. 자,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비과세. 자, 국가 등은 과세권자이므로 당연히 비과세겠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와 외국 정부 취등록면허세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항상 출제되는 것은 다만입니다. 다만 별표시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미출고 과세. 그럼 우리도 외국 정부 거를 같이 과세한다. 상호주의죠.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부과한다. 자, 그 다음 2번. 2번이죠. 국가. 그래서 1번, 2번은 국가 소유재산이에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과세권, 엔드 연부, 엔드 무상, 국가 소유재산이지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누구에게 과세한다? 매수계약자. 그래서 매수계약자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2번 국가재산이에요. 그 양괄호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이거는 개인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재산. 그래서 개인재산을 어떻게 한다? 국가,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동 또는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포인트는 1년 이상 공공 공용으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합니다. 국가가 우리의 재산을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하는 거요. 그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재산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이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자, 괄호는 보지 말고요.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1번밖에 안 나와. 유료. 우리의 재산을 국가가 유료 돈 주고 사용하죠? 그럼 개인은 돈 받으니까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공공용은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는 거야. 그럼 개인은 이득이 없으니까 비과세. 근데 1. 국가가 우리의 재산을 유료 돈 주고 사용하면 우리는 당연히 뭐다? 과세한다. 부과한다. 자, 용도구문. 여기에서 용도는 뭘까요? 공익용도입니다. 수익용도가 아니라 공익용도. 어떤 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와 제구 유지 묘지. 묘지는 별 딱 붙여. 묘지. 자, 우리가 묘지는 무덤이에요. 세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비과세한다는 겁니다. 개인묘지. 취득세를 과세해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개인묘지를 얘기하죠. 비과세. 중요한 것은
취득세는 2%로 과세한다는 거. 묘지 비과세라고요. 자, 그럼 1번 구체 도로가 뭐다? 공익용도로 사용하죠. 공익용도니까 누구나가 자유롭게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거야. 자유로운 통행. 도로, 여기는 사도, 개인도로를 얘기하죠. 근데 거기 밑줄 그은 거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그럼 대지 안의 공지는 공익용이 아니라 재산의 소유자만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야. 당연히 제외 과세하겠죠. 대지 안의 공지는 여러 사람이 사용 못하잖아요. 하천, 제방. 딱 그다 제방도 뭐다? 공익용이야. 근데 뭐라고 나왔어? 특정인만 전용합니다. 당연히 특정인만 전용하는 거는 과세, 제외. 그래서 비과세에서 제외는 과세한다라는 뜻이에요.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2번 산림보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공익상 그냥 수익상이 아니라 공익상이니까 비과세한다. 수익이 없는 재산입니다. 넘어가죠. 1번 군사. 군사 나왔다. 이거는 제한보호구역이 아니라 통제 밑줄 그어 통제. 통제보호구역이 어디요? 38선 밑에 대성동 마을. 통제하잖아. 그냥 비과세하지. 단 통제하더라도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아요. 그냥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번이에요. 별 붙이고. 통제는 비과세한다. 그러나 전답과 수원 농지는 제외한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읽어보면 돼. 산림보호법. 시험님, 채종님 다 공익상 이유로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 3번. 공원자연 환경지구 아니라 보존지구 공익상. 보존하는 거야. 공익상. 그리고 백두대간. 백두대간 보호하는 임야도 공익상 사용하는 임야다. 비과세.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이에요. 통제보호구역. 비과세. 그러나 농지와 대지는 과세한다. 제외. 그 다음 3번 임시관 축물. 1년 미만. 1년 이상만 과세합니다. 1년 미만은 비과세다. 4번도 똑같잖아. 비상자의 구조용 선박, 무료 도선용 선박. 다 이거는 공익상 사용함으로 수익이 없다. 비과세. 자,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5번. 행정관청부터 철거. 철거가 됐다. 그럼 철거가 되면 이 건축물만 비과세입니다. 밑에 토지는 뭐다? 과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또는 보상. 자, 명령을 받은 건축물. 나와 있죠?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면 뭐냐? 비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다? 건축물. 밑에 땅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몇 번째, 두 번째 줄 건축물 비과세 또는 주택이 철거되죠? 그럼 주택이 철거되면 위에 뭐다? 건축물만 밑에 대지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로가 뭐라고 나왔어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즉 대지는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박스. 자,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1번만 알면 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이죠. 별꼴 고고고. 그럼 이거는 위에 동그라미 3번과 연결된 거예요. 임시건축물은 1년 미만은 비과세한다. 위에 동그라미 3번. 그러나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되면 사치다. 과세한다로 바뀐다고요. 동그라미 3번. 1년 미만은 비과세한다. 근데 1년 미만 임시건축물이 뭐다? 별장이 됐다. 고고부락장이 되면 과세한다. 지문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까지 끝났고,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가 등 1년 이상.
공짜로 사용하는 거죠. 공공용은 무상이에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뭐라고 나왔어? 유료. 유료하면 개인은 돈 받으니까 부과한다. 맞네. 2번. 토하, 재구, 유지, 묘지는 공익상 사용하는 땅이므로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 3번. 공원자연, 환경지구니라 보존지구. 보존지구는 공익상 사용하므로 비과세다. 자, 4번 군사 나왔다. 통제보호구역, 통제 비과세다. 그러나 농지와 대지는 부과합니다. 전답, 과수원, 대지를 포함한다. 틀렸죠? 제외한. 포함한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은 철거. 철거하면 뭐만 비과세한다? 건축물. 건축물. 그래도 과로가 맞잖아요.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얘기는 뭐다? 대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대지는 과세합니다. 그래도 틀린 답은 4번이네요. 그죠? 농지와 대지는 과세를 한다. 제외.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산세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다? 지방세가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코스에는 이제 국세로 들어갑니다. 우리 뭐 배워요? 국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뭐를 배워? 임대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배우게 되겠네요. 자, 오늘까지 뭐 배웠다? 조세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꾸준히 하시고 안 되는 것은 체크했다가 다음 코스에 또 배우죠? 또 배울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자, 힘을 내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